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택배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에어캡을 다 넣어서 갈 거예요. 혹시도 모르기 때문에 에어캡을 다 넣어서 갈 건데 이게 그냥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해하는 방법부터 포인트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에어캡을 빼야 되겠죠? 여기 뒤에 보면 나사가 있습니다. 손나사. 손나사 두 개를 풀어요. 자, 풀어서 손잡이 있죠? 빼요. 딱 뺍니다. 이렇게 제끼고. 제껴도 그냥은 안 빠져요.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여기가 나사가 있고 여기도 나사가 있는데 이거는 풀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풀어주세요. 이제 여기서 이걸 앞으로 당겨요. 탁탁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빠지죠? 그러고 이제 에어캡을 빼. 자, 에어캡을 빼고, 여기 밑에 보면 홈이 두개 있어요. 위로에도 보면은, 여기도 튀어나온 게 있고, 여기도 튀어나온 게 있죠? 밑에 먼지 맞춰요. 이렇게 맞추고, 다시 이렇게, 톡 밀고, 다시 잠그면 됩니다. 이 앞에는 제가 이걸로 바꿨잖아요. 강화유리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잠그는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열려요.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요. 나사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빠집니다. 쳐볼게요. 스위치는 여기 있고요. 여기도 스위치 있으니까. 이제 부팅이 완전히 되면은 색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여기에 대한 설정을 하나도 변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컬러만 바꿀 수 있고, 이거 컬러는 아머리 크레이트라고 제가 깔아놨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캠도 깔아놨어요. 캠은 이제 부팅이 완전히 되면 이렇게 변해요. 얘도 캠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유니펜과 이 전면은 유니 컨트롤러 L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L 커넥트도 깔려 있습니다. L 커넥트로 같이 동시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있었잖아요. 스트리머랑 유니펜하고 제가 연동을 시켜봤거든요. 근데 스트리머 컨트롤러가 유니펜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작동을 합니다. 얘만. 얘는 이제 제가 딱 해놨죠. 여기 스위치. 색을 변경하고 싶으면 뚜껑만 따가지고 요거만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밖으로 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으로 됐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고요. 이 누르면 효과가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괜찮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 컨트롤러밖에 효과를 못 내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이 레인보우가 제일 촌스러워요.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 역시 여기에 선이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다 처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슬리빙 케이블, 시소닉 다이렉트 케이블 하나 썼고요. 여기도 최대한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 후면 펜 선도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다 뺐죠. 여기는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는 가림막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나 여기 선은 최소한 안 보이게 다 해놨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간격 다 맞췄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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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맞췄죠. 얘는 메인보드랑 맞춘 거고요. 정면 이런 느낌. 빼면 이런 느낌. 뺄 일은 없겠죠. 안에는 이런 느낌. 안에도 깔끔하죠. 이렇게 볼 일은 없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집이. 집이 깨끗하면 이 컴퓨터 청소를 안 해도 컴퓨터 깨끗해요.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컴퓨터 깨끗해요? 청소하셨어요? 청소 한 번도 한적 없대요. 뭐 그러면 집이 깨끗한 거예요. 뒤에 진짜 아, 이 컨트롤러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러 아이디어. 케이블 두 개가 추가됐어요. 슬리빙 다이렉트 케이블 하나 추가됐고요. 후면펜 선이 짧아가지고 PWM 연장 케이블 하나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LED와 연동시키기 위한 또 리안넷 케이블 또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 케이블은 이제 세 개가 들어갔고요. 이세 개는 저한테 치킨 사주신 걸로 퉁치겠습니다. 치킨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추가할 때 여기 나사가 위아래로 박혀 있어요. 밑에 거는 빠져요. 밑에 건 완전히 빠지고 위에 거는 완전히 안 빠지거든요. 위에 걸 풀어서 이렇게 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선을 이 앞에서 뒤로 찔러 넣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선 연결하시면 됩니다. 야, 씨. 이것도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픽카드 선 넣을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빼. 쑥 빠져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펜별로 이제 색깔은 다 구분을 해놨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은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하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있죠, 이거 있죠. 이건 여기다 거세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건 딱 그냥 그대로 딱 돼요. 이렇게 밑에 제가 다 처리를 해놔가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얘는 안 붙어요. 자석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덮으면 돼. 다시 덮어. 이렇게 이 퀄리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잠그시면 돼. 이런 거 튀어나온 거는 다 이렇게 넣으면 돼. 다시 안으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이 구멍에 딱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안 맞춰도 되는데 그냥 맞춰주세요. 아예 그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하니까. 이렇게 이번 케이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리안니 컨트롤러를 밖으로 뺐다는 거. 자, 파워는 지금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드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누르면 펜이 멈춰요. 멈추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픽 카드의 제로 펜과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오르면 펜이 돌아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고요.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요거는 PWM 모드.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변경되는 모드. 요거의 차이점은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꺼둡니다. 왜냐면 온도가 오르기 전에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요런 마인드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펜 수명 조금 덜 도니까 펜 수명이 늘어나겠다 이런 게 있고, 이제 펜이 안 돌면 조용하니까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얘는 얘랑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면 펜 색깔을 바꾸면 같이 바뀌어요. 추가로 유니펜은 메인보드랑도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L 커넥트에서 메인보드로 넘겨주면 메인보드 아모리 크레이트로 조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봤는데 일주일이 걸렸네요. 그런데 그만큼 완성도는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아, 이제 에보 지겹다. 이제 에보 안 할래. CPU 전원 2라든가 여기에도 보조전원 있는데 굳이 끼진 않았습니다. 뭐 쓰진 않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니펜은 시스템 펜 2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설정은 다 해놨어요. 택배 보낼 때 얘는 할증이 두 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는 돈, 컴퓨터 가격에 대한 할증이 붙고요. 이 케이스 무게 때문에 할증이 붙어요. 할증 두 개 붙어요. 얘는 배터리 또 스티커가 또 유난히 반짝거리네.